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얼마 전에 빙수가 굉장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도 빙수를 좋아라 해서 자주 사 먹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TV에도 나오고 신문, 언론에서 빙수 원 재료비가 얼만데 판매가는 얼마다 라면서 보도를 많이 때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았어요. 정말 빙수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지, 뭐 앞으로 사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2014년 자료이긴 한데 한국 소비자 단체가 빙수 가격이 원 재료비는 25%에 불과하고 마진은 40%에 달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뉴스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이 자료가 커피 전문점 10개, 뭐 제과점 3개, 그리고 디저트 카페 9개, 뭐 빙수 전문점 5개 정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빙수 가격을 조사하고 원가를 분석해서 내놓은 기사인데,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빙수가 평균 9,300원 정도 이제 가장 비쌌고요. 디저트 카페가 8,900원, 그리고 제과점이 7,800원, 빙수 전문점이 7,7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고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빙수 전문점이 저는 맛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평균 판매가는 제일 낮아요. 지금 이게 14년도 자료라서 그런 건지 요즘과 비교하면 조금 판매가가 낮은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만 원이 훌쩍 넘는 빙수들도 많으니까요. 추가로 소비자 단체는 커피 전문점 빙수는 높은 가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판매점들이 이제 2인분 메뉴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편의성, 선택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까지 했는데, 사실 전 혼자 빙수 하나를 거의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뭐 이 때문인지 요즘에는 1인 빙수도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원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뭐 수도 광열비와 매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 또 감가 상각비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해서 팥빙수의 총 원가가 5,5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빙수 판매점들은 원가 대비 판매가가 좀 굉장히 높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한국 소비자 단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 건 참 좋아요. 이게 소비자를 위하는 단체고 소비자를 위한 조사인 것도 맞잖아요. 원가 대비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시정해야 될 문제가 맞죠. 조금 아쉬운 건 빙수도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폭리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걸 아마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소비자 단체들도 그런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왜 기사에는 그런 내용을 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기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뭉툭하게 대충 넘어가려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주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인건비, 수도 광열 그리고 임차료, 뭐 감가상각비, 업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감가상각비일 것 같아요. 오픈할 때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빙수 관련 기기들, 프랜차이즈 회사에 고스란히 준 돈, 그 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각 브랜드마다 또 매장 크기마다 다를 텐데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브랜드를 싸그리 다 잡아서 은근히 폭리라고 규정하고 싼 재료비로 만든 빙수를 비싸게 팔고 있다고 확 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만원짜리 빙수의 원가를 2,000원대라고 적어놓고 또 정심값 6,000원보다 비싼 빙수 가격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한국 소비자 단체의 조사로 여러 기사들이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던 거죠. 지금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그런데 대부분 다 이 팩트체크 없이 그냥 막 휘갈겨 쓴 기사들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빙수 원가에 사실 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사 결과랑 그리고 다른 보도 자료들을 보고 대충 짜깁기 한 거라는 얘기죠. 어떤 팥, 그리고 떡, 흑임자, 콩가루, 어떤 그레이드의 우유, 얼음 등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 단체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다면 정말 저품질의 빙수를 만드는 브랜드는 뭐 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좋은 품질의 빙수를 만드는 브랜드는 비싸도 앞으로 더 잘 팔리겠죠. 그런 브랜드는 기사 내용 자체는 평균 값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습에 업주들만 도둑놈이 돼버리니까 많이 아쉽죠. 제 입장에서는 일례로 작년까지만 해도 국산팥을 쓰는 업체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국산팥 쓰는 데가 거의 없죠. 너무 가격이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중국산 팥이랑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뼈 때리는 말 한마디 하자면 비싸다고 생각되고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사 먹으면 그만이에요. 소비자들이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하는 거고 더 맛있게 더 예쁘게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 먹기 싫다 그러면 뭐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마트에 가면 뭐 1,000원짜리 빙수 뭐 요즘은 2,000원으로 좀 오른 것 같은데 우유 부어서 먹는 그런 팥빙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비싸다고 원가 덜 먹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가면 망고 빙수가 5만원 정도 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아니 앞으로도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폭리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 재료비가 비싸서 망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쌀 순 있는데 그러면 그랜드 워커힐에 가면 이 밀크빙수도 팔아요. 밀크빙수 가격이 4만원입니다. 4만원. 망고도 들어가 있지 않고 과일도 없어요. 단지 우유 얼음을 예쁘게 갈아서 이쁘게 그냥 담아 놓은 것 뿐이에요. 조금 비싼 그릇에. 이거는 감가상비 때문에 좀 비싸다고 하면 되려나? 적어도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낼 때는 조사를 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만 누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챙겨가는지 그리고 실제 빙수를 파는 업주분들이 나머지 마진을 다 가져가지는 않는 부분 그 부분만큼은 팩트 있게 좀 다뤄줘야 이런 기사가 나와도 저도 이제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이걸 단지 빙수를 사 먹는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이거 빙수 파는 놈들 다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조사 대상 자체가 프랜차이즈에만 국한돼서 한 거니까 그 마진도 사실상 모두가 다 점주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분명히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 5만원짜리 빙수 한번 사 먹고 나면 시중에 파는 빙수가 저렴하게 느껴진다. 이상 장사공포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